3의 B. 자, 1번 스탠다드 그랜드의 이름을 미루트리 그랜드로 바꾸어 1027번에 저장하기. 네, 해보겠습니다. 엘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세이브 버튼이 밖에 나와 있어서 네, 저장할 때 좀 더 직관적이라고 할까요? 편한 부분이 있어요. 자,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1번 스탠다드 그랜드를 선택해 놨고요. 자, 바로 세이브 버튼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1027번에 저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, 여기 번호를 이렇게 1027로 맞춰놓고요. 자, 그냥 저장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이 리네임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래서 미루트리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. 대문자가 넘어간 다음에 소문자가 나와요. 그래서 네, M 그리고 오른쪽 커서 누르고 자 I 네, 다음에 오른쪽 누르고 R 네, 자 U U 네, 다음에 T 네, T가 여기 있네. 네. R 그다음에 E 또 E 네, 이렇게 미루트리 그랜드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이제 OK 버튼을 누르고요. 이제 1027번에 미루트리 그랜드를 저장하겠느냐? 자,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1027번에 미루트리 그랜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